안녕하세요, 아빠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더 뉴 그랜저,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이 모델의 가솔린과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서 옵션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총 3가지 트림으로 나와 있고 이 3가지 트림에 대해서 한번 샅샅이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영상 끝까지 잘 봐주세요. 네, 먼저 더 뉴 그랜저 트림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 3가지 트림으로 나오고 프리미엄과 익스크루시브 그리고 캘리그래피 3가지 트림으로 나옵니다. 프리미엄 모델이 가장 기본형 모델인데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초이스라고 해서 두 가지로 나뉘는데 대부분은 프리미엄 초이스를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럼 이 차량 옵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요 가격표 보시면은 가격표가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가격표를 보시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데 제가 요 부분에서 조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옵션들을 한번 뽑아봤어요. 한번 프리미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이번 더 뉴 그랜저에서는 모두 이제 풀 LED 헤드램프가 기본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LED 헤드램프와 이제 그 앞에 LED DRL 그리고 LED 방향 지시등 전면은 이제 전부 다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그랜저 이제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지향한 아이덴티티가 바로 이제 전면에서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중접합 차음유리인데요. 이중접합 차음유리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이제 유리가 있고 가운데 필름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이제 차단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 이중접합 차음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고급 사양의 옵션부터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소나타에서도 기본 모델 안 들어가고 1.6 센슈어스나 하이브리드 그 다음에 그랜저는 이제 기본으로 적용이 되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에다 포함해서 앞좌석, 저 뒷좌석 전부 다 이제 전좌석 열선 시트가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키도 이제 모두 다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고요. 스마트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DM8 모델하고 동일하게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량에 있는 사진은 이제 DM8 스마트키입니다. 이것도 이제 동일하게 나올 것 같고요. 듀얼 오토 에어컨, 이게 이제 듀얼 오토 에어컨이 나와 있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옵션이에요. 옵션으로 해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플래티넘 옵션에서 이제 따로 선택을 하시는 거고 이게 아니면은 그냥 아직 사진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지만 다이얼로 돌리는 식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사용했던 그런 방식의 듀얼 오토 에어컨이 장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기청정기가 이제 기본 포함이고 미세먼지 센서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그랜저 모델에서는 이제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가 기본 포함이기 때문에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버튼으로 당기고 내리고 해서 파킹 브레이크를 체결을 하고 해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방 후방 경보 장치가 이제 기본으로 포함이고 운전석뿐만 아니고 조수석과 뒷좌석 이제 전부 다 원터치 윈도우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예전에도 말이 많았던 부분인데 이번에는 기본으로 넣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좌석 원터치 윈도우가 들어가면서 보시면은 도어 글라스 통화 컨트롤이라고 포함이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그 터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자동으로 창문을 닫아줘요. 그리고 공기청정 모드를 전환을 자동으로 해주고 도어 글라스를 이제 닫히는 것들을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스마트키로 잠금 버튼을 누르고 3초 이상 있으면은 창문이 원격으로 닫힌다고 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간혹 문을 잠그고 내렸는데 창문을 안 닫고 내리는 경우가 간혹 있잖아요. 이럴 때 리모컨으로 잠글 수가 있어서 요거는 꽤 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능 같아요. 네, IG 모델에서도 지금 판매되는 모델들은 내비게이션이 포함이었는데 이번에 신형 모델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내비게이션이 기본 포함이고 예전과 같은 8인치가 아니고 12.3인치 내비게이션이 기본으로 포함이에요. 내비게이션이 들어가면서 후방 카메라도 역시 기본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리미엄 초이스라는 모델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선택되는 게 가격 차이가 74만원이 나요. 요게 이제 포함되는 게 앞좌석 통풍 시트랑 전동식 트렁크가 들어가고 이제 무선 충전,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가 들어가는데 앞좌석 통풍 시트랑 스마트 전동 트렁크 요 두 가지 부분이 꽤 큰 메리트가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프리미엄 초이스를 구매를 하시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프리미엄 모델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가격표에 보면은 오토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게 포함이 돼 있어요. 오토 크루즈 컨트롤은 이제 일반적으로 반자율 주행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 주행 속도를 맞춰놓으면은 앞에 차간 간격을 받쳐서 이제 속도를 줄여주거나 뭐 차가 정찰하게 되면 서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거는 오토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고 스마트 센서에 적용이 돼 있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오토 크루즈 컨트롤은 이제 100km면 100km, 80이면 80 이렇게 속도를 맞춰주면은 그 속도에 맞춰서 그냥 가는 1세대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옵션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옵션을 보기 전에 공통 선택이 가능한 옵션을 한번 봐볼게요. 공통 선택이 가능한 옵션 같은 경우에는 파노라마 선루프가 있는데, 파노라마 선루프는 108만 원이에요. 그리고 빌트인 캠, 이제 이게 그 블랙박스라고 보통 하시는데, 이제 그 전방 기록 장치,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내가 운행을 할때 전방에 카메라가 있는 걸로 전면을 촬영하고, 후방 모니터 카메라로 이제 뒤쪽에서 그 운행 중에 벌어지는 영상을 촬영을 하는 건데, 예전에는 소나타에서 처음 나왔을 때 소나타에선 보조 배터리가 포함이 아니었고 별도로 구매를 했는데, 이제 가격이 59만 원으로 오르면서 보조 배터리가 기본으로 포함이 되게 됐어요.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이제 전 트림에서 모두 다 선택이 가능하고 이제 기본 98만 원으로 선택이 가능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선택을 하고 싶어서 막 최고급 사양으로 갖고 그랬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그냥 다 선택을 할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플래티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캘리그래피는 기본이기 때문에 얘는 적용이 안 되는 거고, 프리미엄하고 익스클루시브 모델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플래티넘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12.3인치 풀 LCD 클러스터, 아날로그 클러스터가 빠지고 풀 LCD 클러스터가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앰비언트 무드 램프가 들어가게 되세요. 그리고 공조기가 여기서부터 이제 그 터치식 공조 컨트롤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지가 발표되어 있는 이미지 중에서 그 공조 컨트롤, 터치식 공조 컨트롤이 이 옵션을 선택을 해야지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선택 옵션 품목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프리미엄에서 우선 선택이 가능한 옵션을 볼 거고요. 프리미엄과 프리미엄 초이스가 이제 둘다 같이 묶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가솔린 모델은 프리미엄 초이스 둘다 같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공통 선택 사양 중에서 하나가 이제 가솔린 2.5에서 3.3으로 변경을 하면서 핸들이 이제 RMDPS 렉 구동형으로 변동을 하면서 284만 원 추가금이 들고, 이거는 이제 17인치 휠에서 18인치 휠이 포함이에요. 3.3 같은 경우에는 기본 휠이 18인치입니다. 네, 그리고 스마트 센스가 103만 원인데요. 103만 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교차로 이제 대항 차를 이제 그 방지 보조, 전방 방지 보조는 기본부터 포함이 되어 있고, 이번에 그랜저에 신규 적용이 된 건데, 교차로에서 이제 반대쪽에서 오는 차가 있을 때 운전자가 미처 못 보고 가면은 이거를 이제 브레이크를 잡아서 사고를 미리 방지해 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스마트 센스를 선택을 했을 때 이제 기본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이제 스마트 센스를 적용을 했을 때만 들어가요. 그리고 후측방 방지 보조랑 안전하차 보조,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라는 게 있는데,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요게 이제 후측방 모니터와 이제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선택을 하시는 거고요. 요거는 가솔린 2.5에서만 또 선택이 가능한 옵션인데, 18인치 휠. 왜냐면 3.3에서는 기본 선택을 하면은 이제 18인치 휠이 적용이다 보니까 2.5는 기본 17인치 휠에서 18인치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요거는 가격이 44만 원이고요. 3.3 옵션을 선택하신 경우에 19인치 휠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34만 원 추가금이 들어갑니다. 네, 하이브리드 옵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하이브리드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센스는 가격이 103만 원으로 가솔린과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파킹 어시스트 플러스가 들어가는데 얘는 108만 원이에요. 가솔린에서는 요게 79만 원이었는데 가격 차이가 한 30만 원 정도가 나는데, 요게 이제 차이가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적용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더 비싼 겁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가솔린에서도 선택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가솔린에서는 밑에 바로 나와 있었고, 하이브리드에서는 오른쪽에 선택 품목으로 빠져 있다 보니까 약간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냥 같은 거예요. 프리미엄 초이스를 선택을 하면은 앞좌석 통풍 시트랑 이제 그 스마트 전동 트렁크가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익스크루시브 모델 한번 살펴볼게요. 익스크루시브 같은 경우에는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핸들에 이제 진동 경고 핸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뒤쪽에 방향 지시등이 프리미어에서는 이제 벌브 방식이었는데 요 이스그루시브부터는 LED 방향 지시등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뒷 유리도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요. 앞 유리까지만 이제 이중 접합 유리였는데 익스클루시브부터는 이제 뒷 유리까지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가고 이 모델부터 기본으로 이제 통풍 시트가 들어가요. 이전에 프리미엄 모델을 보면은 프리미엄 모델에서도 프리미엄 초이스를 선택을 하면 통풍 시트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금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익스클루시브는 프리미엄 모델을 기본으로 가져오는 거, 프리미엄 초이스는 별도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통풍 시트도 여기서는 기본 적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고요. 전동식 트렁크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 이제 깜빡이를 키면은 이제 후측방에서 오는 차량을 볼 수 있는 그 모니터가 들어가게 되고 서라운드 뷰가 이제 같이 들어가요.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면은 전방 카메라가 같이 들어가고 우측 좌측에 이제 백미러에 카메라가 있어서 주차하거나 이럴 때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그 서라운드 뷰가 들어가고 전동식 핸들이 들어가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 앞뒤로 스티어링휠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메모리 시트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 1, 2 이렇게 해가지고 시트뿐만 아니고 핸들까지도 그 운전자에 맞춰서 세팅을 해놓을 수가 있는 기능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후진 가이드램프가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제 후진을 하게 되면은 가이드라인이 뒤에서 LED로 이제 뒤쪽으로 쏴주기 때문에 주차할 때 조금 더 편한 것도 있지만은 뒤로 내가 갈 때 뒤쪽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이런 곳에 차가 간다는 그런 경고를 미리 줄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꽤 좋은 것 같아요. 익스클루시브 가솔린 모델 옵션 선택 사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 엔진을 선택이 가능하고 요거는 이제 241만원이에요. 프리미엄에서는 이제 284만원이었는데 18인치 휠이 빠지다 보니까 여기서는 가격이 한 40만원 정도가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센스가 59만원, JBL 사운드가 69만원, 그리고 디자인 플러스가 103만원, 파킹 어시스트가 49만원이에요. 근데 스마트 센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설명해드렸던 거랑 이제 내용이 비슷하고 디자인 플러스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건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디자인 플러스는 이제 휠이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고 안에 시트가 나파 가죽 시트가 들어가요. 스웨이드 내장재로 이제 그 천장이나 이런 부분들 마감이 되고 그 다음에 핸들 스티어링 휠 혼 커버가 이제 리얼 스티치 나파 가죽 감싸기로 이제 빠지기 때문에 조금 더 고급스러운 그런 실내 느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솔린 3.3 모델에서만 선택이 가능한데 파킹 어시스트 기능이에요. 요거는 가솔린 2.5도 안되고 하이브리드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돼요. LPG도 안되고 요거는 무조건 가솔린 3.3에서만 선택이 가능한데 이게 이제 리모컨으로 원격 주차하는 기능인데 요거는 다같이 놓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가솔린 3.3만 선택이 가능하다는 게 조금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익스클루시브 하이브리드 모델 옵션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보시면은 스마트 센스 가격이 83만원이에요. 가솔린에서는 59만원이었는데 여기 이제 83만원이라서 이게 왜 그런가 하는데 이제 요것도 차이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모델에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기본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스마트 센스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는 거예요. JBL 사운드 같은 경우에 가격이 동일하고 인테리어 디자인은 이제 그 가솔린 모델에서 디자인 플러스하고 같은 옵션이기는 한데 하이브리드는 전부 다 이제 17인치 휠이 들어가다 보니까 19인치 휠이 빠져요. 그래서 가격이 79만원으로 내려오고 나머지 이제 뭐 나파 가죽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들은 다 동일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최상위 모델인 켈리 그래피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기본으로 옵션 들어가는 게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이제 교차로 전방 충돌 방지 보조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앞 도어 유리가 이제 발수가 적용이 되어 있다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비 오거나 이럴 때 좌측 우측에 있는 사이드 미러를 보거나 이럴 때 약간 좀 안 보여서 운전할 때 조금 위험한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발수가 적용이 되어 있으면은 물이 이렇게 잘 흘러내려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좋은 것 같고 기본으로 여기서부터 이제 12.3인치 LCD 클러스터가 적용이 돼요. 그리고 터치식 공조 컨트롤이 들어가게 되고 나파 가죽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JBL 오디오가 들어가면서 스키스루 시트가 같이 적용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키스루 시트가 있으면은 아무래도 승용차의 단점이 긴 짐을 싣거나 이럴 때 조금 어려운 게 있는데 스키스루 시트를 이용해서 이제 뭐
스키라든가 이런 것들 좀 얇고 긴 짐들을 이제 싣고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조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반광 크롬 몰딩 요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프리미엄은 아니더라도 이스크루 시브에서부터 적용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반광 크롬 몰딩 같은 경우가 캘리그래피만 무조건 적용이 돼요. 요게 어떤 거냐면은 범퍼 그릴이라고 이제 사이드 실 옆쪽에 보면은 요게 몰딩이 유광이 아니고 이제 살짝 무광도 아닌 광이 살짝만 나는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소나타 DM8도 유광이고 지금 그랜저 IG 모델들도 이게 유광으로 들어가는데 IG 기본형 말고 그 다음 모델 택시 모델들 보면은 택시 모델은 유광이에요. 그리고 승용들 대부분은 반광으로 돼 있어요. 요게 알고 보면은 이제 조금 고급스럽게 보이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은 아예 계속 모르고 타시는데 저는 요 부분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계속 눈에 띌것 같긴 한데 요건 조금 아쉬워요. 제일 고급 모델인 캘리그래피에만 적용해준다는 건 조금은 아쉽지만 요것도 이제 여기서 선택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하고 옵션은 다 동일한데 가솔린 2.5와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게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가솔린 2.5에서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아예 안 들어갑니다. 요거는 이제 가솔린 3.3은 선택이 가능해요. 가솔린 3.3을 선택을 하면은 여기서 파킹 어시스트 시스템을 49만 원에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이 파킹 어시스트 시스템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와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후방 주차 방지 보조는 가솔린 3.3과 하이브리드 모델 두 가지만 선택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아직 정식 출시가 되지 않은 만큼 정확한 정보가 없고 아직 실차를 보질 못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전달을 해드리긴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 안 나온 부분, 그러니까 듀얼 오토에어컨 공조기도 어떻게 생겼는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제가 만약에 보게 되면은 바로 이거는 한번 업로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왜냐면 저도 지금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제가 아마 업로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뭐 운행을 하거나 연비가 어떻게 나온다든가 어떤 부분이 좋다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안내를 해드릴 거예요. 네, 동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